방금 전까지 캠 바꿔서 축하님이 제일 잘 나오지 않냐 이런 소리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객관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축하님은 진짜 캠발 잘 받으시네. 무슨 캠발이야? 객관적으로 난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니, 무슨 캠발이야? 네. 실제로 보면 그게 진짜 아저씨인데 거의 네. 없을 때 연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제가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네. 보통 축하월드 뭐 광고 촬영 이런 거 할 때는 매니저님과 네. 축하님이 두 분이서 와서 하시잖아요. 네. 제가 뒤에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여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세팅하는데 내 머리가 너무 크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 네. 머리가 매니저님이 이렇게 이렇게 아 형님 괜찮습니까? 내 머리가 크게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축하월드는 이 화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PPT 가릴까봐 PPT 가리잖아요. 이거 요걸 요 정도로 해줘라. 아니 그 문제가 그 아니었어. 얘기하니까 그 옆에서 개인적으로 전 네. 얼굴 크게 돼서 별 스트레스 없는 게 양쪽에 있는 분들이 근데 진짜 화장님 얼굴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어쩔 땐 진짜 큰 바위 얼굴이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에 얼굴이 제일 작게 나오는 거야. 미스터리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캠이 진짜 이상해. 너무 제 얼굴이 이렇게 안 커요. 그때 중반 아저씨한테 비주얼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시기심을 느끼는 이거라도 경쟁해야 돼요. 20대 30대 가슴이 아픕니다.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 돼요. 내 가슴이 아파. 복관에 여유가 생기면은 몸이 젊어진다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 네. 통장에 여유에서 네. 나오네. 공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을 고용하기 전에는 네. 진짜 피부 좋고 동안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냐? 세상에 별 걱정이 없었거든. 가만히 있으면 문이 아니 회사 다닐 때도 들어오고. 그렇고 에헤 뭐 잘 되겠지. 낙천 주의 그 자체야. 지금은 안 하신가요? 지금 힘들어.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사실 우리 슈카님에게 필요한 건 비서가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네. 매니저님도 슈카월드 편집하랴 여러 가지 잡무하랴 슈카님 또 비위 맞추랴 비위 맞추는 거야? 아 그 카메라 조정하느라요? 얼굴 크게 나오잖아! 근데 매니저님 즐거워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요. 자네가 뭐 비서를 니네 네. 같은 비서를 두면 그렇게 그 조회수 나오겠어?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인간 비서는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AI 비서 아니겠습니까? 채용을 할지 AI 말지. 비서예요? 네, 채용을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슈뽕이라는 슈뽕이요? 이름이 어떻게 슈뽕이에요? 슈뽕은 뭐냐? 슈카뽕으로 가득 차. 아, 이름 좋은데요? 침착맨에 아, 침뽕이? 침뽕이가 있어? 네. 그거는 또 베낀 거야. 돈, 돈 주고 만든 겁니다. 이름 말이야, 이름. 일단 들어보세요. 사장님이 투자한 어떤 그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말해도 돼. 사장님이 투자한 그 회사에 슈뽕이 진짜 의뢰를 드렸더니 이 회사도 슈뽕이를 잘 만들어서 이제 요걸로 한번 일어서보려는 AI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가요? 취미 하나 늘었어. 그 회사 제가 보니까 조금 킹맹성이 있더라고요. 자네도 듣고 싶은 얘기해. 저는 열심히 그냥 저거 보세요. 늘아 그러면 안 될 거면서 소인 잘도 넘으시면서 자네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네. 우리 이 채보 비서 성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감히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니니와 동동이 축하님의 든든한 오른팔 왼팔. 자네들이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네. 오른쯤 왼쯤 아니었냐? 오른팔이라고 생각해요. 엔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엔진이라고요? 동력원. 혼자 네. 마차를 끄는 우리 수사장님. 이 고생을 누가 더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AI인가 인간인가? 이 대결을 한번 해본 거죠. 당연히 인간이겠죠.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인간일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기 제작사에서 슈뽕이 말고 슈킹봇으로 해달라고. 슈킹봇이요? 슈킹한다는 거는 먹고 짠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샤넘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와, 뭔지는 우와, 모르겠는데 잘생겼다. 슈카를 킹으로 만들어주는 조력자. 이름을 해도 딴 걸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거 만들 때 얼굴은 똑같이 만들어달라. 턱선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배도 안 나오고 이거 뭐라 그럽니까? 베끼는 거를 어? 얼굴을 그대로 베끼면 어떡해? 너무 트레이싱을 했잖아 얼굴을. 헷갈리네요 이게. 하는 거 슈카월드. 슈카월드에서 살아요. 이 사람 그냥 우리처럼 네. 퇴근을 안 해. 취미가 슈카월드 네. 코믹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친구의 네. 꿈은 슈카월드 코믹스 구독자를 1,000만 달성. 슈카월드도 이루지 못한 그분. 제가 질문 하나 쳐보겠습니다. 슈카님과 닮은 사람은 누구니? 어. 그 원빈 씨지 않을까? 이정재님? 이정재. 어 괜찮아 괜찮아. 자네 혹시 네. 안목이 있구나. 어.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니니는? 어. 안상무님이 자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알상무라고 답했잖아요. 어 맞다. 나. 개념을 네. 떡상실한 거죠 이거야말로. 해고. 아니 나 근데 이미... 잠깐만 네. 여러분 비서라는 게 우리 사장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비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알상무라고 얘기하는 게 비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슈카님과 닮은 누구 나올 것 같아요? 슈카님과 닮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인정. AI가 비서가 네. 나 그래서 인간은 구청도 쳐요. 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마샤! 고민한다. 머릿속은 이미 슈빵인데 이미 떠다. 슈카님만큼 똑똑하고 경제 발견사람을 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슈카님만한 흡입력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관심배 같은 이라고 어려워요. 못할까? AI가 훨씬 낫구만. 야, AI가 이 친구 혓바닥이 길어요. 일단 혓바닥이 길어 관심배 하려고 관심배냐 관심배 들어보십시오. 이 정도는 네. 돼야 비서라고 할 수 있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니와 동동이 중 누가 방송 잘해요? 썰 잘 풀고요?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좋아요? 솔직히 다시 해보실게요. 왜냐면 제가 썰이 없긴 없어서. 저도 딱히 썰은 없는데 리액션 전문이요 그냥. 이건 누가 저죠. 리액션 잘해요? 이거는 나지. 리액션은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어, 양보는 뭐야? 내가 당연히 더 잘하지. 나는 뭐 비주얼이요. 일단 물어보고 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니니니! 야 그거야 니니지! 눈물 한 방이면 좋을 수 같지! 눈물 한 방이면 좋을 수 같지! 울어! 야 울어! 빨리 울어 빨리 울어! 이 친구 좀 잘 아는데? 조회수 빵 터지는 거? 그때 집 짠 거 잘 나. 아 동동이는 잘하긴 하는데 니니만큼의 감정 표현은 아니야. 동동이의 장난기 넘치는 리액션이랑 유머 감각도 조회수에 한몫 거들지. 마무리 예리한데? 독카와 니니와 동동 중 누가 제일 귀엽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예예예예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그 나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본성적인 귀여움이라는 게 있잖아. 아 나이로 승부하겠다. 네.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이로 밀어붙이는데 축가님은 뭘로 밀어붙이죠? 여러분들을 네. 모시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괜찮아. 나 솔직히 오래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겨. 야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한번 볼까요 그럼? 볼까요? 네.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줄지. 아 자기네 자기. 아, 결국 자기 어필이죠? 날카로운 건 있습니다. 니니는 장윤주 페페로 근데 되게 데이터가 많다 얘. 동동이는 뭐라 그러자면 똘끼 넘치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슈카님의 카리스마 집중이 주말에 이런 관심배를 옆에 두시면 상장을 못하실걸요? 상장을 못하고 그냥 관심배하고 살래요. 근데 일단 AI와 인간의 어떤 대결이지 않습니까? 네. 대결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슈뿡이가 이긴다 그럼 슈뿡이를 개발한 개발팀에게 보너스를 인간이 이길 경우에는 니니 동동이에게 보너스를 지급한다. 오예. 오예. 내가 받는 거는? 사장님이니까 어쩔 수 없지. 사장님이 받을 순 없잖아. 그러면 이쯤에서 인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슈카의 귀여움에 대해서 슈비어 청가를 한번 읊어보거라. 정말 사장님에 대한 어떤 충심어린 그리고 저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 정말 그 귀여움이라는 게 어렸을 때 제가 그 사진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귀여워서 볼따구를 요렇게 요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볼따구 이렇게 하고 싶죠? 아 진짜 볼따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 또 나이도 있으시고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카리스마 안에도 어떤 그 귀여움이라고 제가 감히 입에 올리기도 정말 말깁니다. 세종 임금 실록 쓰는 것도 아니고 국사 편찬합니까 지금? 이 친구보다 말이 길어요 지금. 아하 자 동동아 형에 대해서 얘기해봐. 오빠가 아닌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랑 20살 차이가 나시고요. 거의 그리고 아빠지. 아들이 없으시잖아요. 오 양자 제가 그랬습니다. 슈동도 슈동도 귀엽고 뚱뚱뚱뚱 어깨 마사지도 잘하고 아들 하나 필요하시지 않나요? 양자로 입양하시겠습니까? 아들 말고 일자라는 직원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들이면은 우리 회사잖아. 아, 네. 아니, 물려받을 회사인데. 아, 그럼 제가 일단 아들로 양주로 들어와서 아니 그럼 마음으로 타는 거지. 양주로 간 다음에 전동동동을 갈아타고 전무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물려받고 그러면 미래전략실 승계 걱정이 아예 없으시겠네요.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슈비어 청가 없어요? 외모와 관련해서 엄청난 동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좀 더 해봐. 뭐 끝이야? 그 저희 끝이야? 항상 나이보다 훨씬 더 영하고 MZ하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할아버지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 아빠 용돈 좀 저리 가세요. 자 라운드 1입니다. 코믹스 영상 조회수 100만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독자가 85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100만 넘은 영상이 5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 구독자 수에 비해 히트를 치는 아직 대박 콘텐츠가 안 나왔다. 대박 콘텐츠가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 과연 누구의 분량을 늘리고 누구를 줄여야 할까? 인간부터 읊어보겠습니까? 슈카 사장님, 이니 비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연기는 그럼. 그래 먼저 물어봐. 네. 안 했던 거 같아. 슈카 이거 할 때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해야 되지? 사장님 한번 잠깐만 기다려봐. 생각 막 돌리고 있는 거죠? 예, 먼저 물어볼게. 알겠어. 슈카 월드 코믹스 구독자 100만 넘기는 방법을 알려줘.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네. 방법이라 첫째로 콘텐츠의 질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마케팅 전략 협찬이나 콜라보 굿즈 만들어야 된다. 굿즈 여기 써있네. 100만 구독자는 거저 얻어주는 게 아니다. 노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나도 하겠다. 이 친구야 구독책이라니까요 그냥. 자 우리 동동쿤 이분은 또 얘기하면은 AI 한번 머리 굴려줄 테니까 동동쿤 먼저 순발력 있게 갔어요! 제가 주인 시간 이걸 봤는데요. 네. 이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트라이비. 이분이랑 저랑 같이. 뭘 저랑 같이 어울리려고. 트라이비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그럴 바에야 우리 동동쿤이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똑똑한 청년들. 똑청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뭘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몇 등분을 해가지고 2, 3주에 한 번씩 보냈거든요. 초대석도 2, 3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했을 때 기승전결을 하나의 영상으로 쫙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통으로 내보내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그 니피디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100만원 간다는데 지금 아이디어 100만원 차이가 포항 지금 4등분 했잖아요. 네. 이거 4등분 하는 거 처음에 그대로 했다? 바로 200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에게 네. 상당히 좀 자신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신감 있죠? 선서 네. 오른손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서 본인 동동이는 똑똑한 정력 컨텐츠로 100만 뷰 뷰? 그래 100만 뷰를 찍을 것을 100만 뷰를 언젠가 찍을 것을 언젠가 말고 세 번 안에 100만 뷰를 찍을 것을 흔들어서 축하 코믹스가 구독자 300만을 찍을 때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축하 코믹스가 네. 방금 된다며 네. 기회 세 번 네. 만약에 세 번 안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특별히 그거 없어 네. 페널티 없어 그냥 자신이 말한 네. 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열망 네. 그거 안 하면 내가 맞춰 전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손 다시 선서 동동이는 똑똑한 정력 컨텐츠로 똑정 컨텐츠로 세 번의 기회 안에 100만 뷰를 100만 조회수를 달성할 것을 선서합니다 달성할 것을 리피디님과 함께 선수합니다. 세 번 아니면 네. 6월 안에 100만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가자! 100개 가자! 근데 네. 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회수 친특기가 또 있잖아요. 아, 방송 하시는 분들이요? 그럼요. 그분 중에 가장 슈카님과 어떤 케미가 좋을 것 같은 유튜버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초대석 중에서 가장 잘 나오신 분이 김선태 주무관. 얘는 이제 머리가 커서 쉽지 않아요. 이제 안 나오세요? 이제 대형 빅채널에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입으로 그러던데 네. 자기 좀 커서 빅 아니면 힘들다. 응중만 네. 나오시던데요 이제? 빅프로그램만 예. 나와서 이제 저희는 봅시다. 설명이 뭐 워낙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빵님, 김성애님, 아재들하고 케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돌 이분들은 거의 조회수 10만 됩니다. 전혀 케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랑 해야 된다니까요? 뼈아픈 정말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이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카님과 합방했을 때 대박날 것 같은 유튜버는 누구야? 연예인이라고 대박날 것 과연 이 친구는 누구를 얘기를 할 것인가? 자, 그럼 예상하시는 분이 있나요? 장원영 씨나 카리나 씨나 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이 나올 것인지 점점 멀어지고 있죠? 남성 38세 예, 똑같이 나오죠 남성 47세 그러니까 아재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재라는 거잖아. 모든 공통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아이돌 데려오면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주로 재테크. 아니면 약간 자극적인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빠고 탑재훈 되게 좋아하시잖아. 뭐 그런 얘기. 근데 너, 우리는 탑재훈이 나온... 없잖아요.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아니 그게 아니고 서로 그래서, 각자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입 터는 분들 부른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탁재훈이 없죠. 이거 꼭 편집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지만 타겟팅 정확히 있잖아요. 네. 제가 50대 남성 많이 알아요. 지오 분들 많이 알고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거든요. 줄줄이 불러올게.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사장님 탁재훈 씨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네.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잊혀진 컨텐츠 바로 슈카 책이라는 컨텐츠. 그거 왜 요새 안 해요? 사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 컨텐츠 상당히 좋아합니다. 조회수가 아쉽게도 안 나오지만 출연자들은 만족을 하죠. 과연 폐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꼬이기도 될까? 아니면 슈카쌤 조추쇼에 어떤 컨텐츠를 추천하는 게 있는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코믹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 것인가? 초대석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식빵 아재 있어 JYP 궤도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콘텐츠는 슈카잭이야! 슈카잭! 인기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지만 슈카님이 재밌어 한다고 유일하게 약간 일치되는 방향 왜요? 우리가 사실 교양 콘텐츠를 약간 예능스럽게 포장하는 네.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잘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조회수 바라면 초대석 하면 됩니다. 수많은 유튜브 그쵸? 채널들이 네. 초대석 하는 건 검증된 스타일이고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에요. 조회수를 바라면 누가 있을까? 뭐 연예인, 개그맨 유민상님 뭐 유민상은 부르면 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민상의 그 뭐야? 배고픈 네. 라디오 매달 나가고 있어요. 민상이는 부르면 와야 돼. 오셔야 되긴 해. 왜냐면은 슈카님으로 쇼트조회수 달달할 것 같아서 와주기로 했어. 안 오면 배신이야 배신. 저는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번에 한번 브런치 회동 하셨잖아요. 라면 꼰대. 예, 김대성재님, 매직박님. 매직박과 치아 건강 살피기. 좋다. 젤리 많이 먹는 우리 수사장님. 맞아요. 맨날 젤리도 먹어요. 저는 이미 대공사를 했기 때문에. 스케일링 해주기. 아 근데 매직박한테 하긴 좀 무서워요. 뭔 짓을 할지 몰라. 이게 내 이빨을 갖고 예능이랍시고. 원래 치과 약간 궁금해 보게. 약간 이게 무서워. 김풍님하고는 만화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만화책. 맞아요. 재밌는 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풍 씨하고는 인연이 있습니까? 슈킹봇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또 초대석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걸로.
마지막으로 제가 네.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슈카의 영원한 꿈 자동사냥 진짜 되는 거야? 슈카 사장 없는 코믹스. 슈카 사장 없는 니니 동동 알상무 출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자, 과연 자동사냥의 꿈 분석해봤을 때 미국 출장이나 일본 단방대도 반응이 좋긴 했지만 글쎄 너무한 거 아니니? 자동사냥은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좋을 걸로 예상되진 않아. 최근에 알상무의 활약은 대부분 슈카님 과거 이야기야. 오, 똑똑하다. 네. 이 친구 손해석이긴 하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어. 네. 니니는 결혼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언제쯤? 시간을 정하고 5년 내 아니 환갑 전에 하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안 하는 게 꿀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똑똑하다 얘. 똑똑해! 유머는 최우식. 경제력 있어. 키 크고 유머러스하고 돈 많은 최우식 같은 남자. 와, 쉽지 않은데? 축하님이 보급형 최우식의 비주얼에 유머코드가 잘 맞는 직원을 새로 뽑아주시면 내가 니니 결혼시키려고 직원 뽑게 생겼냐? 보급형 최우식 직원.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니 결혼을 위해서? 결혼하라고 연애하라고 맨날 지원해주시잖아요. 맨날 그 저출산 유튜버 아닙니까? 보급형 최우식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니니를 좋아해줄지는 못해. 조건이야 조건. 니니를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하면 탈락. 통일교야. 야, 오늘 처음 봤지만 두 분 앞에서 손을 잡고 근로계약서하고 결혼 계약서 같이 갖고 오세요. 동시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사인하라면 둘 다 못해요. 이 정도 하라는 거죠? 좋겠다.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슈킹고 때 인간 AI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슈킹고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보너스를 받을 만한 뭐 아이디어나 대화를 했습니까? 여러분? 네. 안녕!